아이들은 못 보는 야한 잔혹 동화. 엄지둥이의 사랑.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금슬은 좋았지만 자식이 없는 것이 한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뜨개질을 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절간이지 어디 사람 사는 집이야. 정말 그래? 엄지 손가락만한 아이라도 좋겠어. 할아버지도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잠깐, 절간은 절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절간에 가서도 눈치가 있어야 백화 접고 얻어먹는다. 절간에 가서 참빛 찾기. 절간에 간색 신은 죄에는 마음이 없고 제 밥에만 눈이 간다 등 절간에 얽힌 속담이 참 많습니다. 그 후 할머니의 몸이 달라지다니 일곱 달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할아버지의 소원대로 엄지 손가락만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갓난아이가 엄지 손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못마땅해 할아버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소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손가락만한 건 당신 것이기로 충분하잖아요. 부부는 사내아이에게 엄지둥이라는 이름을 주고 키웠는데 엄지둥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크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불평이 지긋지긋해서 엄지둥이를 내쫓기로 하였습니다. 방법은 구박이었는데 할머니는 엄지둥이를 보면 일부러 방귀를 끼고 할아버지는 재채기를 할 때마다 콧물을 튕겼습니다. 구박을 견디다 못한 엄지둥이는 집을 나가기로 했는데 칼 대신 바늘 한 개를 사서 기사차림을 갖춘 후 밥그릇을 배로 젓가락을 노로 삼아서 강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개와 고양이에게 쫓기고 아이들에게 밟힐 뻔하면서 고생 끝에 임금님이 사는 도시에 도착하고 문지기에게 그곳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문지기는 엄지둥이를 손끝으로 들어올려 임금님에게 데려갔는데 임금님은 엄지둥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돋보기로 관찰했습니다. 허리에 실을 둘러 감아 바늘 칼을 찬 기사복 차림의 젊은이가 엎드려 있는데 수염까지 기르고 있어 임금님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지둥이라고 했나? 몸이 작아서 애송이인가 했더니 훌륭한 어른이구나. 황송하옵니다. 아무쪼록 저를 신하로 삼아주십시오. 반드시 한몫해 보이겠습니다. 엄지둥이가 손바닥 위에서 익살스럽게 춤을 추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고 엄지둥이는 품속에서 버들피리까지 꺼내 불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임금님은 엄지둥이가 마음에 들어서 공주님의 놀이감으로 선물했는데 공주님은 소문난 미인이었지만 남자를 싫어해 혼담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공주님은 종이로 집을 만들고 조개 껍질에 솜을 깔아 엄지둥이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식사 때에는 손바닥에 올려놓고 엄지둥이가 밥알을 양손으로 들고 먹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공주님은 혼잣말을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엄지둥이가 재치 있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엄지둥이를 상대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곳에 부끄러운 결점이 있는지 걱정하거나 귀신같이 무서운 것에게 당해서 몸이 찢겨보았으면 좋겠다는 둥 터무니 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지둥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지? 그때마다 엄지둥이는 눈앞에 있는 두 개의 보름달 같은 눈동자에 빨려들 것 같은 기분 좋은 떨림을 느꼈는데 엄지둥이는 공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새 엄지둥이는 공주님과 한 침대에서 잘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무심코 공주님의 겨드랑이에 들어가 잠들었을 때 공주님이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깔려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지둥이는 공주님이 잠들 때까지는 귓가에서 말동무가 되거나 젖가슴 사이에 들어가 놀다가 공주님이 잠든 후에 자기의 조개껍질 침대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엄지둥이는 공주님의 젖가슴 언덕에 올라가 언덕 위 조그마한 탑을 갖고 장난을 쳤는데 공주님은 그것이 마음에 들었던지 매일 똑같은 장난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게다가 공주님의 몸을 탐험하며 어떤 장난을 쳐도 좋다는 허락까지 얻었는데 호기심에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공주님의 입에서 안타까운 듯한 소리가 나오거나 지진 같은 떨림이 몸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공주님은 엄지둥이의 장난을 맡기는커녕 멈추지 말고 계속해달라면서 다음날 밤에는 더욱 노골적인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공주님을 잠재우는 것이 큰일이었는데 엄지 손가락만한 몸으로 넓은 몸 위를 돌아다니며 희롱하기란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었지만
사랑에 빠진 엄지둥이는 매일 정성을 다해 밤시중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공주님은 엄지둥이를 허리띠 사이에 넣고 시종들과 예배를 보러 갔는데 돌아오는 산길에서 두 마리의 도깨비가 나타나 공주님 일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빨간 도깨비와 파란 도깨비가 혓바닥을 내릉거리며 달려들자 시종들은 기겁을 하고 달아나버렸고 공주님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엄지둥이는 정신없이 공주님의 옷 속으로 파고 들어가 익히 알고 있던 공주님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엄지둥이가 몸을 숨기고 있는 곳으로 도깨비의 몽둥이 같은 빨간 고기가 비집고 들어왔고 엄지둥이는 미친 듯이 바늘로 마구 찔렀습니다.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도깨비의 물건이 공주님의 은밀한 곳에서 빠져나갔고 이어서 다른 녀석의 물건이 나타나자 엄지둥이는 다시 힘껏 찔렀습니다. 가시가 돋쳐있다. 도깨비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허둥지둥 도망쳤고 공주님은 정신을 차리며 황홀한 기분으로 일어났는데 곁에는 도깨비들이 떨어뜨린 요술 방망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는 요술 방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내 키를 늘려주세요. 키 나와라 똑딱, 키 나와라 똑딱. 엄지둥이는 쑥쑥 키가 커져서 공주님보다도 머리 하나 정도가 큰 훌륭한 체격의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에 돌아와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시종들의 말을 듣고 비탄에 빠져있던 임금님은 기뻐하면서 엄지둥이를 공주님의 신랑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부부가 된 이후 공주님은 우울해하고 엄지둥이도 이상하게 기운이 없어 보였는데 임금님이 까닭을 묻자 공주님은 엄지둥이하고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왜? 그 사람은 엄지둥이예요. 지금은 저렇게 체격이 좋은 젊은이가 아니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곳은 엄지둥이 그대로예요. 며칠 후 부부싸움을 하다 엄지둥이라고 놀림받은 엄지둥이는 화가 나 요술 방망이를 꺼내 공주님의 머리를 두드렸습니다. 엄지둥이가 되어라, 뚝딱! 공주님도 지지 않고 요술 방망이를 빼앗아 엄지둥이를 두들겼는데 서로 요술 방망이를 휘두르는 바람에 새끼 손가락보다 작게, 벌레보다 작게, 먼지보다 작게,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도깨비의 요술 방망이만이 뒹굴고 있었는데 벌레보다 작아진 두 사람이 그 후 오손도손 사이좋게 살았는지 어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안데르센의 엄지공주를 변형한 것으로 엄지공주는 영국 문화에 나오는 엄지만한 주인공 엄지손가락톰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엄지공주 이야기를 모르는 분을 위해 마지막으로 엄지공주의 줄거리를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작고 예쁜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한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의 간절한 소원을 들은 요정은 그녀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넸고 얼마 후 꽃 속에서 아주 작은 아이가 태어났다. 부인은 그 아이에게 엄지처럼 작다고 하여 엄지공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지공주를 아들의 신부감으로 결정한 어미두꺼비가 엄지공주를 납치해 가는데 엄지공주는 물고기들의 도움으로 연못을 탈출하지만 엄지공주에게 반한 풍뎅이에게 또다시 납치된다. 하지만 사랑이 식어버리자 풍뎅이는 무참히 엄지공주를 버리고 엄지공주는 들쥐 아줌마의 도움으로 숲속 생활을 하게 된다. 어느 날 들쥐 아줌마는 나이는 많지만 능력이 좋은 두더지와 결혼을 하라며 권유하고 들쥐 아줌마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엄지공주는 그러기로 한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엄지공주를 사랑한 제비는 엄지공주에게 함께 달아날 것을 권유하고 두더지와의 결혼을 하루 앞둔 엄지공주는 제비 등에 올라 남쪽 나라로 탈출한다. 남쪽 나라에서 엄지공주는 꽃의 요정들을 다스리는 왕자를 만나고 둘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 제비 역시 엄지공주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행복을 빌기로 하고 왕자와 엄지공주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산다.